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신체의 중앙에 자리 잡은 만큼 문제가 생기면 몸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다리까지 이게 진화된 그런 상태예요, 지금 보면. 아, 힘들어 죽겠어, 진짜. 초기에 치료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여러 이유로 내원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병원이라고 안 오려고 무서웠어. 통증 클리닉만 내다녔는데. 일하러 간다고. 아, 일하신다고. 이 자리 이제 이 나이에 떨가놓으면 아마 딴 데 못 가잖아요. 주위에서는 다 수술을 못하게 권하니까 하지 말라고 수술하면 뻐근해서 안 된다, 니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치료를 미루고 또 미루다 보니 결국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발목이라든지 발가락이라든지 이런 데 힘이 쭉 빠지기 때문에 다리를 막 절게 되는 거죠. 걷기는 걷는데 자꾸 절룩거리게 되고, 그래 되면 수술해도 회복이 잘 안 되고. 치료 시기가 늦었어도 포기해선 안 됩니다. 상태에 맞는 최선의 치료법을 찾는다면 삶의 질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무슨 뭐 조직을 떼내는 것도 최소, 상처도 최소, 뭐 모든 게 이제 회복도 최소, 줄이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점에서 입각을 해가지고 수술하는 것이 최소 침습적인 수술 방법이라 그래요. 진짜 신기하다, 이래 그걸 쓰인나 싶어가지고. 구부정한 목과 허리는 곧게 펴고, 마비된 팔과 다리의 감각은 되살리고, 고통으로 얼룩진 과거를 뒤로하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방법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척추를 바로 세운다. 신경외과 전문의 이철재 병원장. 상태에 맞는 최적의 치료법으로 통증을 해결한다. 신경외과 전문의 장의성 병원장. 청소일을 하는 배순옥 씨는 3년 전부터 허리에서 통증을 느꼈습니다. 일을 쉴 순 없어 지금까지 주사 치료를 받으며 고통을 참아왔는데요. 우리 애만 눈이 들어간다는 게 저 좀 앉아야 되는데. 허리에서 시작된 통증은 엉치와 다리, 발등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 한참을 주물러줘야 하는데요. 날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지다 보니 오래 걷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이제 허리는 많이 안 걷는데 완전히 엉덩이 밑으로 그래요. 그래서 막 아유, 그러면 이거 한 그럼 부산역에서 여기까지 오면은 한 네 번 쉬어야 돼. 젊은 시절엔 공장에서 일했고 청소일을 시작한 지는 5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척추를 자극하기 쉬운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된 탓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이제 이 나이에 떨가놓으면 아마 딴 데 못 가잖아요. 지금 사람 사여고 왔거든. 이랬는데 작년 하라 안 합디까. 통증 그리닝 맞아보고 해. 안 들으면 내 학교에 또 이 가고 있는데 세 번 맞아도 또 안 들어. 더 오랫동안 일을 하려면 반드시 통증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막 다 찌그러들었어요. 근데 이래가지고 이제 그나마 다행은 막 흔들려가 핀박는 사람도 있는데 어머니는 막 이래 깔짝깔짝깔짝은 하지만 이래 쑥쑥 빠지진 않아서 핀박을 상은 아니고 이제 뭐 수술은 수술인데 간단한 수술이죠. 넓히기만 하는 거지, 현미경도고. 요추 4번, 5번의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판 탈출증이 발견됐습니다. 좀 수술을 뭐 어쩔 수 없이 뭐 안 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했을 때 작게 작게, 옛날보다 작게 하잖아요. 조직도 적게 건드리고 째는 것도 적게 째지만 안에 조직도 손상도 적게 하고 요새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방법들도 많이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고, 그래서 제 생각은 참 어쩔 수 없을 때는 참 그 수술을 하면 좀 관리만 잘 해주고 이러면 참 좋을 건데 참 말 안 듣고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신경이 지나는 척추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과 흔히 허리 디스크라고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은 대표적인 척추 질환입니다.
미세 현미경 레이저 수술로 두 질환을 치료하는데요. 최소한으로 피부 절개를 한 후 레이저를 이용해 신경을 누르는 뼈와 디스크, 인대를 제거합니다. 인대가 너무 두껍고 뼈하고 뼈가 많이 자라있고 신경 내려가는 길이 거의 막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다 깔아내고 뜯어내니까 이제 신경이 이렇게 보입니다. 미세 현미경 레이저 수술은 미세 현미경으로 병변 부위를 수십 배 확대해 보기 때문에 정상 조직의 손상될 위험성을 확연히 낮출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관절면까지 안 가고 이 부분만 살짝 노출시켜 가지고 최소한으로 옛날에는 뭐 니마운치 째가지고 뭐 이걸 다 벗겨내고 이랬는데 요새는 뭐 그래도 뭐 조금 째가지고 조금 벗겨가지고 최소한으로 건드려가지고 그래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아무래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약해지니까 최소한으로 건드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통증의 원인을 제거한 후 절개 부위를 봉합합니다. 이제 회복할 일만 남았네요. 6일 후 이철재 병원장이 배순옥 씨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 보이는데요. 다리 안 저려요? 야, 하나도 안 저려. 발바닥 저린다며 아까 전에. 응? 발바닥 좀 저린다. 아, 발바닥이 좀 빨개. 빨간 게 아니고 좀 신경이 워낙 안 좋아서 좀 저리고 일할 수 있어요. 아직 회복하는 단계라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늘 당기고 저리던 다리가 편안해진 것만으로도 생활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수술 전까지만 해도 길을 걸으면 몇 번이나 쉬어가야 했는데요. 이젠 큰 불편함이 없어 일터로 복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살 끈질이가지고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그만둔다 했어요. 일단 한번 일을 해보시고 예, 예. 괜찮으면 계속하시고 계속 찬찬히 안 된다 싶으면 그때 그만두신다. 예, 예, 예. 어. 그래볼까 싶습니다. 마음은 지금 뭐 몸이 헷갑하니까. 뼈와 디스크 등에 눌려있던 척추관이 넓어지면서 안정적인 모양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척추는 쉽게 손상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힘을 기른 재활 운동, 근력 키우는 거. 그리고 뭐 생활 습관도 중요하거든. 구부정한 것도 피하고 쪼그려가면 하는 것도 좀 조심하고 피하고. 그런 생활 습관이 아주 중요하죠. 그런 것들도 이제 좀 고칠 건 고치고. 그래 관리 잘하면 좋아질 거야.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안 이쁩니까? 이쁘게. 1년 전부터 엉치와 허벅지에 통증이 생긴 이정효 씨는 주사 치료를 꾸준히 받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효과가 떨어지는 걸 느끼고 병원을 찾았죠. 수술한 거 너무 무서워서. 수술하시는 게 무섭다고요? 그래서 몇 번을 미뤘는데 병원이라고 안 오려고 무서워서. 통증 클리닉만 내 다녔는데. 통증 클리닉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다녔어요. 그랬는데 이제 약도 안 받고 주사도 안 받고. 식당에서 일을 하다 보니 척추에 자극을 주는 구부정한 자세를 오랫동안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땐 통증이 덜하지만 눕힌 몸을 일으킬 때면 엉치와 허벅지가 당겨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는데요. 파 썰고 양파 썰고 또 남 반찬 해가면서 반찬 뒤에서 반찬 하면서 일하니까 한 3시간은 앉아서 일을 하는 거예요. 쪼그리고 하세요 그 일은? 서서 쪼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쪼그리고 앉아서 하다 보니까 안 좋다는데 쪼그리고 앉아서 점심 먹고 나가면 딱 쪼그리고 앉아서 하다 보니까. 일을 한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문제가 쌓여 화를 불렀죠. 항생제를 쓰거든요. 검사해보니까 4분 5분에 막 찌꺼기가 꽉 찼어요. 찌꺼기가. 그게 뭐냐면 협착증이라고 그래요. 찌꺼기 앉은 거를. 근데 이 관절이 약하니까 자꾸 그 마디로 자극이 막 오면서 삐그덕거리면서 찌꺼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심해서 찌꺼기가 심하게 눌려서 협착증이 심해서 걷어내야 되는데 어머니는 이게 삐그덕거림이 심해서 뼈가 쑥쑥 빠졌어요. 그걸 전방전이증이라고 그래요. 척추 전방전이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요추 4번, 5번의 협착증이 심화되면서 위아래의 척추뼈가 앞뒤로 밀려난 건데요. 불안정한 척추를 바로잡아야 하지만 수술만큼은 하고 싶지 않아 주사치료에 의존해왔습니다. 수술 날 잡아서 한 3일 정도 쉬었거든요. 4일. 근데 훨씬 더
처벌하기 쉽대요. 그래서 꼭 수술해야 되냐고 한 번도 물어봤는데 쉬면 쉬면 뭐 쉬면 뭐 낫지 아무래도. 근데 이게 하루 종일 아파 죽으면 벌써 뛰어왔겠죠. 근데 척추는 하루 종일 아파 죽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긴 한데 그건 드물어요. 그래서 아파도 나았다 하니까 사람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기 다 놓칩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기 좀 놓쳤거든요. 지금 많이 놓쳤다고.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지 뭐. 밀려나온 척추는 신경을 자극해 통증은 물론 신경 손상을 유발합니다. 하지 마비와 대소변 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이정효 씨는 다행히 마비 증상이 나타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에 마비는 없으니까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 저 같아도 굉장히 고민스러울 건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최선을 다하는 게 수술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지금 삶이 제대로 막 이 생활이 제대로 영위가 안 되거든요. 삶이 너무 힘들거든. 우울증이 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치료하는 방향이 계속 버텨보세요. 주사 맞아보세요. 시술해보세요가 아니고 수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척추뼈를 바로잡기 위해 후관절, 추체간 골융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을 시행합니다. 병변 부위의 관절은 기능을 많이 상실한 상태인데요. 살려 쓴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수술을 해야 할 확률이 높습니다. 망가진 디스크를 대신할 인공 디스크를 넣어 척추뼈 간의 간격을 바르게 유지할 겁니다. 실시간 영상 장치로 병변 부위를 확인하면서 인공 디스크를 정확한 위치에 삽입했습니다. 이제 척추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사못으로 단단히 고정해 줄 건데요. 절개 부위가 크지 않고 정상 조직의 손상도 최소화했기 때문에 척추의 안정성을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의 발생 가능성도 낮출 수 있습니다. 한쪽에 두 개씩 총 네 개의 나사못으로 척추를 고정했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어긋난 척추가 올바른 위치를 찾아갔습니다. 좁은 신경 통로도 넓혀지면서 재기능을 하게 됐죠. 건강도 무사히 회복 중입니다. 괜찮아. 뭐 다른 마디도 비교적 괜찮고 이래서 밑에 마디 조금 안 좋은데 뭐 그거는 걱정 안 되고 딱 잡아놨으니까 별로 아프다 해도 별로 걱정은 안 해요. 근데 좀 뭐 그래도 별로 아프다는 건 안 하시네. 많이 좋아져. 점점 나아질 것 같은데. 며칠 안 됐지만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많이 나아지는 것 같아요. 천천히 걸어보는데요. 하루가 다르게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진짜 원장님한테 지금은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너무 지금까지. 너무 고맙고 감사해. 계속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뭐 안 하고 뭐 운동하고 목욕하고 이러면 좋겠지만 일해야 되는 형편이니까. 근데 이제 고정해놔서 뭐 괜찮을 거예요. 그냥 뭐 그 안 할 수는 없는 형편이잖아요. 그렇죠. 몸 노는 예. 조리 잘해가지고 해야지. 일하면서 네. 일하면서도 조심하고 운동하고 일하면서도 네. 운동하고 관리해야 돼요. 네. 뭐 해놨다고 지금 끝이 아니고 네. 뭐 죽을 때까지 놀 수 없잖아요. 네. 뭐 일 안 할 수도 없고 무언가 안 될 수도 없으니까 네. 이제 운동을 평소에 꾸준하게 힘을 보충시켜야지. 그럼 괜찮을 네. 거예요. 다 그래 살잖아요. 예, 예, 예. 수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덕분에 이정효 씨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옛날부터서 허리 수술은 될 수 있으면 안 한 게 좋다. 이리 해서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내가 매 노력을 했는데 그만 이만 파괴가 됐네. 근데 하고 보니까는 지금은 진짜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5년 전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한 김수정 씨는 매일 수레를 끌고 동네를 두세 시간 동안 돌아다닙니다. 길고양이들의 끼니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거 아니면 안 먹어요. 김수정 씨의 일과에 길고양이들이 자리를 잡은 것도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술에 사료를 가득 싣고 정해진 시간마다 동네를 돌며 길고양이들을 빠짐없이 챙기는데요. 좁고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고양이의 특성상 자동차 아래와 같이 허리를 숙여야 하는 위치에도 밥을 주다 보니 척추에 가해지는 강한 압력을 피할 순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5년 전에 한 치료에 앞서 7년 전에 발견한 척추관 협착증에도 영향을 주었죠. 고양이. 길고양이. 이제 이어서 전 길고양이입니다.
혼자 사는 김수정 씨에게 길고양이들은 가족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말이 통하진 않아도 같은 동네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이자 위안이 되어주었죠. 고양이들이 없는 일상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부모 행적 없지, 자식 없지, 뭐 일가진적 그거 뭐 소용이 있어요. 사촌 그런 거 멀리 떨어져 다 있는데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 가까운 친구가 낫지. 그래 내가 다음 생에 내가 내가 전생에는 죄를 많이 지었는가. 지금은 허리를 굽히거나 걸을 때 통증이 느껴지지 않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김수정 씨의 일상은 지금과 사뭇 달랐습니다. 첫 번째 수술을 하고 4개월째부터 엉치와 허벅지에서 다시 통증이 생겼고 신경주사를 맞아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앉았다가 허리 애가 이래가 좀 일나면 또 한 3분 걸어야. 그럼 또 아프면 또 앉아야 되고 이걸 한 3년을 내가 했어요. 그리고 도저히 안 돼가 내가 그 원장님 누가 소개해가 가가 수술을 했어요. 그 위에는 내가 아무리 아파도 병원에 입원을 못 해요. 고양이 밥 때문에. 고양이들의 끼니를 거르게 할 수 없어 버티고 또 버티다 잘 걷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서야 병원을 찾았는데요. 미세현미경을 이용한 신경감압술을 받고 편안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땅이고 지금은 하늘이지 뭐예요. 안 아픈 게 엄청 좋지. 앞으로도 계속 밥 주실 거네요. 그렇지. 주지. 내가 절대 주지. 허리만 괜찮으면. 허리만 괜찮으면 절대 죽을 때까지는 줍니다. 척추 건강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오랜만에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힘도 많이 좋아졌네. 됐습니다. 힘 빼고.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 중 하나가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건데요. 다행히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 양호한 것 같아요. 예. 계속 운동 많이 하고 너무 쪼그려서 생각하지 마시고. 쪼그려가요. 무거운 거 많이 들지 마시고. 예. 그래 하세요. 예. 다행이다. 통증의 원인이었던 요추 5번과 천추 1번 간의 협착 증세가 사라지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넓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운동 많이 해요? 하루 2시간씩 넘게 걸어요. 밥 준다고 걷는 거 아니에요? 예. 아. 그건 운동 아니지. 그럼 들고 그루마 끌고 예. 사료 끌고 사료 들고 애기들 키우는 거 그 사료 실어가지고 예. 그럼 이제 들어가 차 밑에 이었다가 이제 일하면 허리에 물이 가지요. 그렇죠. 그게 뭐 그게 운동이가. 그 정상은 괜찮아서 다행인데 지금 5년밖에 안 지나죠 사실은. 5년만 살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또 어찌 될지 어찌 알아요. 그러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내가 뭐 하라 말아 뭐 좋은 일을 뭐 내가 뭐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게고. 근데 집에서 운동하셔야죠. 운동. 허리까지 근력 운동. 네? 쪼그리고 숙이고 이런 거 안 좋거든. 그 최대한 좀 덜 좀 덜 쪼그리고 덜 숙이는 방향으로 그래 하고. 예. 그래도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즐거워요. 아, 그러니까 뭐 덜 아픈 모양이네. 예. 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 주변의 근육과 인대가 오랜 시간에 걸쳐 기능을 상실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후에도 꾸준한 관리는 필수인데요. 특히 김수정 씨처럼 지속적으로 허리에 자극을 주는 자세를 취한다면 적극적인 재활 및 근력 운동으로 몸 중심 근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허리를 과하게 많이 사용해서 근력을 강화시키기보다 요거를 대신해서 안쪽에 있는 코어 근육을 쓰는 거예요. 얘가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근육이에요. 요거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고통스러운 시간을 다시 보내지 않기 위해선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실천하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김수정 씨는 퇴원한 후로 일상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병원에서 알려준 여러 자세들이 기억에서 흐릿해져 취하는 자세마다 어설퍼 보입니다. 또 그 병원에서 하신 다음에 집에 와서 또 한번 해보지도 않으신 것 같아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갔다 오면 태웠으면 오네. 고양이들과 더 오랜 시간을 보내려면 지금부터라도 열의를 가지고 관리해줘야 합니다. 잘 해낼 수 있겠죠? 근데 한 마디 수술 받은 사람이 다른 마디가 안 좋을 확률이 더 높거든요. 수술 안 받은 사람이 수술 받을 확률보다 수술 받은 사람이 한 번 더 받을 확률이 더 높아요. 다른 마디 또 나빠지. 이분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한 군데 했는데 또 다른 마디 또 나빠졌어요. 그럼 다음에 또 뭐 저게 뭐 괜찮겠습니까 하는데 사실 또 다른 데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색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니까 운동해서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뭐 앞날 뭐 걱정만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운동하고 또 즐겁게 살고 이러면 또 잘 유지될 것 같은데. 빠른 보폭으로 걷는 운동은 척추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영양분과 산소가 척추로 원활하게 공급되기 때문이죠. 그 밖에도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여러 운동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코어 근육은 허리와 골반, 엉덩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똑바로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하고 물건을 들 때 강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죠. 과거의 척추 질환은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이젠 젊은 층도 안심할 수 없을 정도로 만인의 고민거리가 됐습니다. 장시간 앉아서 업무를 보는 직업이 많고 운동을 잘 하지 않으면서 코어 근육이 약해져 질환에 쉽게 노출되고 있죠. 목과 허리가 구부정한 자세가 오랫동안 유지되면 신체가 잘못된 자세에 적응해 척추뼈의 정상적인 곡선이 변형됩니다. 바닥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거나 쪼그려 앉을 때도 척추뼈가 굽어지기 때문에 되도록 피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척추의 S자 곡선을 해치는 자세를 자주 취할수록 척추 주위 근육의 긴장도와 디스크가 받는 압력이 증가합니다. 우리 척추가 이제 앞에서 보면은 고다야 좀 정상적이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S자로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자세가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굽으면 편하거든요. 방바닥에 푹 앉으면 편하고 턱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빠지면 편한 자세가 돼요. 우리 늘상 그런 자세를 하는데 그러면 S자가 또 거꾸로 곡선이 망가지게 되죠. 그러다 그런 게 자꾸 쌓이다 보면은 이제 병이 생기는 거죠. 또 한 자세를 또 잘못된 자세를 오래 한다든지 이러면 압력이 막 더 증가되기 때문에 그럼 또 더 안 좋죠. 암만 좋은 자세도 오래 하면 안 좋은데 안 좋은 자세를 쪼그려 가지고 오래 막 한 시간 두 시간 쪼그려서 일하고 자세 안 바꿔주고 또 앉아서 일하고 또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이런 것들이 별로 척추에 압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별로 좋은 자세들이 아니죠. 의자에 앉을 땐 엉덩이를 깊숙이 밀어넣고 허리는 곧게 편 상태로 등받이에 밀착해 빈 공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른 자세라도 오랫동안 유지하면 근육이 경직되는데요. 수시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허리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유연성과 균형 감각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척추 질환의 연령대가 다양해진 만큼 젊었을 때부터 척추 건강에 관심을 갖고 좋은 습관을 들인다면 한층 건강한 노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민성남 씨는 최근 이틀 동안 잠을 잘 자지 못했습니다. 왼쪽 다리를 장악한 통증 때문인데요. 약을 먹지 않으면 걷지도 허리를 펴지도 못합니다. 지금 진통제 먹었어요. 작년에 다른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여러 차례 받은 주사 치료도 소용이 없었죠. 지금 밥도 싱거대기에 요리 엎드려갖고 밥을 이래갖고 싱거대기 걸쳐갖고 이래 밥을 해갖고 가져가 먹고 그래. 꼬부리면은 좀 안 땡기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꼬부려지는 거라 땡기니까 다리가.
7년 전엔 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8년 전에 수술할 때 그 과장님 그러더라고. 좀 있으면 또 좀 있으면 오른쪽에도 또 아플 기미도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또 괜찮더라고. 휴지 좀 있어갖고 많이 절고 다녔어요. 그래 과장님 아이고 뭐 걷다 보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어느새 보면 괜찮더라고요. 그래 몇 년은 잘 다녔는데. 민성남 씨는 신경공 부분에 뼈가 두꺼워져 신경가지를 누르는 추간공 협착증이 있었습니다. 신경이 지나가는 이 구멍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좀 좁아져 있죠? 그리고 하얗게 이렇게. 그래서 오늘 들어가서 내려가서 요 부분만 신경을 넓히고. 추간공은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뼈의 구멍입니다. 추간공을 통해 엉덩이와 다리 등 신체 곳곳에 퍼지죠.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 하지 통증과 저림 증상이 나타납니다. 좀 좋은데 여기는 쑥 좀 미끄러져요. 그 신경이 이제 안 좋으면 기능이 떨어져서 이제 여기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발가락에 힘이 없다든지 이제 발목에 힘이 없다든지. 추간공 협착증뿐만 아니라 수핵 탈출증도 발견된 상태입니다. 탈출한 디스크 수핵이 딱딱하게 굳으면서 추간공 주변에 지속적인 염증을 유발하면 추간공 협착증을 유발하는데요.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는 치료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과거에는 그랬어요. 한 30년 전에는 무조건 디스크만 터지면 전부 이런 수술인데 그런 모습. 아시겠죠? 근데 나는 들어가서 디스크를 잘라낼 수도 있고 안 잘라낼 수도 있어요. 그 이제 상황에 따라서 할 텐데 그건 제가 그래서 디스크를 안 잘라내면 좋아지는 게 좀 더뎌요. 대신에 그거는 좀 더 탄탄하죠. 좁아진 추간공을 넓혀주고 신경을 감압하는 추간공 감압술을 시행합니다. 먼저 병변 부위의 뼈와 인대를 제거해 눌려있던 신경을 풀어줍니다. 추간공으로 탈출된 디스크는 보존한 채로 신경을 감압합니다. 디스크를 제거하면 통증을 빨리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회복이 조금 더디더라도 척추의 안전성을 지키는 게 환자에게 더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근데 저희는 안 자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디스크는 이제 살릴 수만 있으면 이제 살리는 게 좋으니까. 살리는데 이제 살리자면 이제 의사가 부담스럽죠. 왜냐면 수술 끝나고 환자가 아프다면 이제 곤란하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사람들 좋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디스크를 이제 살릴 생각이에요. 요추 추간공 수핵 탈출증 수술에 있어 탈출된 디스크를 제거하지 않은 최소 침습적인 감압술의 임상 결과는 세계 신경외과 학회지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안 자르지 않아서 얻는 이득이 뭐냐면 보존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재발될 경우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또한 이렇게 그 디스크와 디스크 사이에 요 터진 디스크를 잘 보존했기 때문에 요 뼈 사이 요 공간이 낮아지는 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렇게 디스크가 이렇게 파열된다라고 이제 튀어나올 때는 요 디스크가 약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자극하나 수술하게 되면은 수술 후에 요 부위가 요통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대한으로 보존하고 그대로 놔두고 수술하게 되면 그런 요통이 발생할 수가 없죠. 수술 후 6일이 지났습니다. 민성남 씨가 조심스럽게 걸음을 떼어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진통제 없이는 걸을 수 없었는데요. 이젠 혼자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다리와 발에 힘이 들어간다는 증거죠. 이것도 힘 좀 좋아지시고. 이제 다리도 펴고 잠도 잘 자고. 근데 그 부위가 이제 신경절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에 워낙 이제 예민한 부분이라 신경이 잘 풀려도 좀 이제 저림감이나 이게 이제 당분간 조금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진 않더라도 그래서 필요하면 약 먹고 하면서 차츰차츰 그 마저 다 낫고 그래. 민성남 씨는 지금 이 순간이 꿈처럼 느껴집니다. 1년 됐습니다. 이제. 1년 만에 허리 펴고 걸으신 게 1년 만이에요. 예.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내가 좋겠습니까? 얼굴에 핀 웃음꽃만큼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 시기대로
이제 그렇게 많이 아파봤으니까 여기서 시킨 대로 이제 하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너무 아파가 살아가지고 살을 아파 산 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시킨 대로 하고 살겠는데. 허리가 한쪽으로 틀어지면 신경 압박이 심해져 보행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박상옥 씨는 지난 8월 척추 변형과 흉추 및 요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습니다. 이 허리 척추에 이렇게 이게 좁아 있던 게 널리니까 선생님 말씀으로는 널리니까 성이 나 있다더라고. 그래서 신경이 지금 갑자기 신경이 놀래가지고 성이 나 있다면 통증이 있어서 통증은 아직 거의 없어졌는데 넘살만 지금 무덤덤해 자리가 움직이면. 오래전부터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인 자세로 다리를 절룩였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권유받았지만 농사일 때문에 시간이 여의치 않아 미루기만 했는데요. 그러다 3주 전 갑자기 오른쪽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대소변 장애가 생겨 급하게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죠. 너무 힘들었죠. 걷는 날 자체가 막 길만 어떡하고 그런 말 거리가 멀면 어떡하고 어쨌든 의자만 찾고 앉을 자리 찾고 지댈 자리 찾고. 척추가 불안정한 데다 거의 모든 요추 분절에 심한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치료 시기가 늦어 쉽지 않은 수술이었죠. 몇 년 되셨고, 그다음 원래 이렇게 반듯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휘어져가지고 좀 굽어져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 이걸 다 맞춰야 됐어요. 안에 신경도 이제 많이 풀어놨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두 번 나눠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윗부분도 할지 모른다. 근데 이제 이 수술 다 하고 나니까 윗부분은 많이 도와줬다고 해서 안에서 지금 있죠. 그 난에 이제 아끼려고 하는 거죠. 가능하면은 작게 줄이려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눌려 있어도 이게 다 풀어놔서 조금 위에 있어도 지금은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수술 끝나고는 통증은 좀 없습니다. 통증은 없고요. 네. 통증 보통 그렇게 좀 남거든요. 근데 사모님은 뭐 전혀 아프다고 안 하시니. 안 아프고. 정면에선 심한 측만증을. 측면에선 심한 후만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추 다발 분절 감압술과 유합술 및 척추 교정술을 진행해 비틀어진 척추를 정상 범위 내로 교정했죠. 그러니까 여러 군데 오랫동안 심하게 눌렸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 많이 부담스러워요. 신경이 얼마나 회복이 돼야 될지, 또 수술하다가도 신경이 이제 약해져 있는 그 신경이니까 여차하면 신경이 이제 기능을 이제 상실할 때도 있고 그래.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겠지만 뭐 그런 때도 부득이 그럴 때도 있어요. 다리의 힘도 점점 돌아오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네. 예, 많이 좋아졌어요. 예? 많이 좋아졌어요. 예. 원래는 이게 안 올라왔었거든요. 예, 안 올라왔습니다. 마음대로 약물은 못 신었습니다. 네, 예, 많이 좋아졌네요. 치료 시기가 많이 늦은 탓에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대부분의 통증이 사라진 것만으로도 박상옥 씨에겐 뜻깊은 변화입니다. 서 있거나 엎드리거나 이러면 요 위에도 이미 좀 안 좋아. 안 좋아. 최대한 늦추려면 이제 우리 할 수 있는 건 자세. 그다음에 이제 부가적으로는 허리 근육을 좀 강화시키고 인대를 강화시켜서 요 척추가 모자란 부분을 탄탄하게 잘 유지를 해줘야 돼. 운동은 뭐 어떤 걸 해야 됩니까? 가장 쉽게 하는 건 걷기. 가장 쉽게 하는 게 걷기. 물론 다른 좋아하는 무슨 뭐 스포츠나 운동이 생각 좋은데 지금으로서 무리하지 말고 빠르게 걷는 게 최고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다 해야 돼. 허리고 다리고 충분한 근육을 이완시키는 게 또한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 또 도움이 돼. 이제 퇴원을 앞두고 있는데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만큼 병원에서 배운 근육 강화 운동과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서 소중한 허리를 지킬 겁니다. 후회스럽지. 그 뭐든지 조금 그럴 때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병원에 오기 전에는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 언니들한테도. 언니 나는 지금 내보고 딱 제가 힘들면서 일을 하고 있는 내 마음을 누가 딱 알아서 딱 데리고 있다 막말로 딱 끄실고 병원에 가니 수술 때 딱 눕혀 줬으면 하는 마음을 많이 먹었었거든 제가. 내가 마음을 일도 해야 되고 이 아파 죽겠는 수술도 하기는 해야 되겠고. 박상옥 씨는 퇴원 후 친정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허리 보호대로 허리를 지탱하고 있죠.
제가 병실에 있을 때는 머리를 붙들고서라 하도록 화장실을 가고 있는데 지금은 화장실 가면 편안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병원보다 훨씬 편하지. 밥도 맛있고 집에 밥이. 허리가 곧게 펴지면서 가장 먼저 달라진 건 바로 눈높이입니다. 병원을 찾기 전까지만 해도 키보다 한참 낮은 눈높이에서 생활하다 보니 모든 게 낮은 곳에 있어야 했죠. 양념통도 전부 다 싱크대 밑에 있는데 다 위로 올려야 되고 불편하니까 이제 뭐뭘 하려면 음식을 하려면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샤워할 때는 앉아 의자에서 하기로 앉아 그거 먹고 철 의자를 갖다 놨어요. 앉아서 일단은 이제 서가 있는 게 많이 또 힘들 수도 있으니까 서서 이제 샤워하면서 머리 감으려고 그래 준비 중이고 상황에 따라 허리를 펴고 구부리며 생활하는 게 누군가에겐 당연한 일이지만 오랫동안 구부정한 허리와 지내온 박상욱 씨에겐 아직 어색한 부분이 많습니다. 매사에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직장을 다니는 남편 때문에 농사일은 오롯이 박상욱 씨의 몫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쪼그려 앉고 허리를 앞으로 구부린 자세로 많은 일을 감당하니 허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었죠. 자식같이 키워온 농작물들의 신경을 쏟느라 정작 척추가 보내는 신호에는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치료할 걸 그랬다는 아쉬움이 남는 한편 교정된 자세와 통증 없는 삶이 박상욱 씨의 자존감을 한껏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 냉장고가 억수 나갔거든요. 내가 허리가 구부러져 있을 때는. 지금 보면 너무 놀라겠다. 이렇게까지 안 보였거든. 와. 허리를 못 펴니까 예. 숙여서 이렇게 높이 보신 거네요. 예. 그런데 너무 이게 낮다는 생각이 드네. 이게 작다는 생각. 오랫동안 쉼 없이 달려온 만큼 이젠 생계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두고 편안한 하루하루를 영위하려 합니다. 박상욱 씨의 밝은 앞날을 응원합니다. 나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진짜 건강해져야 돼. 나 진짜 이제 내같이 이런 고통 안 당하고 조금 아프면은 진짜 선생님들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것 같아. 저는 너무 늦었고 수술하는 게.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근데 진짜 이제 농사는 안 하고 보기도 싫어요, 솔직히. 택시를 운전하는 정도용 씨는 5년 전부터 운행을 끝내고 택시에서 내리면 왼쪽 다리가 저려 쉽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래로 싹. 세기가 힘들고 이제 열에 조금 서가 있다가 좀 걸어 가면 걸음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왼쪽 허리에서 다리로 이어진 통증은 정도용 씨의 일상을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을 떼도 금방 주저앉아 버리니 가족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불편하고 뭐 아내도 뭐 걱정을 해갖고 얼마나 자면서 아르니까 다리가 아프네. 아야 하면 그 진짜 옆에 있는 사람 못 보겠다 이런 식으로. 직업 특성상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데다 등받이를 과도하게 젖히고 운전하는 습관 때문에 허리가 늘 구부정했습니다. 자세부터 내가 고쳐야 이게 나중에는 무슨 재발이나 이런 것도 방지할 수 있고 이거는 뭐 나중에도 또 뭐 지멋대로 앉았다가 삐뚤어 앉았다가 삐따가에 앉았다가 이러면 또 그런 현상이 내가 안 온다고는 장담을 못해. 이를 이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정도용 씨는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 진찰할 때도 왜 발목에 힘도 없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수술은 해야 되는데 수술은 꼭 하셔야 되고 또 수술 시기는 너무 늦었다고 그랬는데 늦었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빨리 했으면 100% 돌아오는데 지금은 100은 아니고 한 90밖에 생각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수술 끝나고 100까지 이제 돌아올 저기 올 수도 있지만 사진으로
볼 때는 너무 심한 거예요. 척추관이 극에 달할 정도로 좁아졌습니다. 또한 오래전에 탈출한 디스크가 돌처럼 굳어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죠. 상태가 상태이니만큼 빠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미세 현미경을 이용한 척추관 감압술을 시행합니다. 요래 가지고 요거 다 자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자르면서 요 관절을 다 살려놔야 돼. 요만치. 요걸 이제 수술하다 보면 이게 좀 더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나사마파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건 다 살려놓고 적어도 한 3분의 2는 이제 저기 좀 살린다고 그래요. 우리 책에. 뼈 손실을 최소화해 척추의 안정성을 높여줄 겁니다. 이제 만약 유합술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이제 후유증이나 그런 게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운동이 좀 제한된다든지 또 아니면 위아래가 좀 더 나빠질 수 있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에서 또 이제 회복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안고서 미세 현미경으로 진행하는 수술은 최소한의 절개를 하기 때문에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미세 현미경을 통해 병변 부위를 확인하면서 딱딱하게 굳은 인대를 잘라내는데요. 척추관을 넓히고 신경을 감압해 통증의 원인을 제거했습니다. 수술 이틀 후 정도용 씨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통증은 얼마나 사라졌을까요? 아주 뭐 시원하게 뭐 이 통증이 완전 사라지고 아 내가 이래 미련한 병탱인 줄 몰랐는데 일찍 병원을 찾지 않은 게 후회될 정도로 다리가 가볍고 편안해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복도를 거닐며 기쁨을 만끽하고 있죠. 왔다 갔다 한 서너 번씩 하면 뭐 진짜 내가 진짜 신기하다 이럴 걸 수 있나 싶어가지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 운전을 할 땐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틈틈이 휴식을 취하며 몸관리에 힘쓸 겁니다. 원장님한테 진짜 감사 그런 인사 드리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좀 재활치료만 더 좀 하더만 이제 완전히 좀 안 없어지겠나 동청이고 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휠체어 위에서 보내는 김창환 씨는 생후 4개월부터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다 보니 서예처럼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에 조예가 깊어졌죠. 소나무가 외로이 다 서가 있다 이거지. 겨울을 아주 잘 읊은 그가 춘화추동을 시로서 잘 표현한 그런 시입니다. 서예뿐만 아니라 도장을 제작하고 음악 활동을 할 정도로 재주가 많습니다. 제가 또 몸이 보시다시피 불편하니까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예술 쪽이 많이 발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하는 일마다 목과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를 취하다 보니 몸 곳곳이 수시로 뻐근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1월부터는 왼쪽 팔다리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곧 오른쪽 팔다리에서도 같은 증상이 나타났고 전반적인 감각이 둔해졌습니다. 대소변 장애도 생겼죠. 어깨가 많이 막 무겁고 뭐 얹는 것처럼 무겁고 그리고 뭐 고개를 자꾸 앞으로 구부리게 되고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하룻밤 자고 또 일하니까 갑자기 왼손이 감각이 없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왼쪽 다리도 힘을 못 쓰겠고. 김창환 씨는 경추 후종 인대 골화증과 척추관 협착증, 경수증이 있었습니다. 범위가 넓어 손을 쓰기가 어려울 정도였죠. 후종 인대는 척추 뒤쪽을 위아래로 연결해주는 인대 중 하나입니다. 이 인대가 자라고 딱딱하게 굳어 신경을 압박했습니다.
글씨를도 그렇다고 음악 같은 거 이런 게 좀 그렇잖아요. 이게 음악은 약간의 제스처라든지 율동 움직임이 있어줘야 되거든. 그런데 거기에 어려움이 있겠나. 큰일 났다. 또 못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또 충격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 이거는 이런 수술 아닌데 좀 움직일 수 있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처음 찾은 병원에선 두개골 후두부부터 경추를 지나 상부 흉추까지 유합술을 시행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을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김창환 씨에겐 최선의 치료법이 되지 못했죠. 이렇게 딱 보질 못하니까 고기를 딱 들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수기관에서 그 더군다나 이분은 지금 소아마비지만 기타를 치고 음악하시고 손으로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붓글씨도 쓰시고 작업도 하시고 또 이제 음악도 하시고 기타도 직접 치시고 하는데 코드 작가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술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저도 그런 수술은 저는 이제 원치 않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수술하니까 좀 까다로웠습니다. 김창환 씨가 목을 움직일 수 있도록 기존의 조직을 최대한 살리는 경추 후방 척추관 확장술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척추관을 확장하고 오른편에만 금속판을 박아 척추뼈를 고정했죠. 확장을 시켜놓고 이제 자기 조직을 충분히 다 살리는 거예요. 관절이나 뭐 이렇게 인대나 다 충분히 살려가지고 보존을 함으로써 이전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어렵습니다. 1번하고 2번을 이제 좀 처치하기 힘들었고 2번까지만 수술하면 마음은 좀 편하겠는데 수술이 어렵지만 좀 편하겠는데 1번까지 포함시키려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이게 이제 조직을 다 살리고 하려니까 근데 다행히도 잘 됐었습니다. 절개 부위는 잘 아문 상태입니다. 아주 잘 안 물어. 자 주먹 꽉 잡으세요. 꽉. 또 바짝. 네 이렇게 안 빠. 수술 전에는 다 빠지셨거든요 이렇게. 자 여기도 꽉. 여기도 안 빠지죠 하나도 그렇죠? 이러니까 기타를 칠 수가 있지 말도 안 되지. 팔다리의 힘이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만큼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됩니다. 그 감사하게 이제 활동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붓글씨도 쓰시고 작업도 하시고 또 음악 활동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앞으로 조심해야 될 건 이제 조심한다는 게 자세예요. 자세.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생활하신다 하시고 허리도 그렇고 목도 그렇고 이전에 하듯이 잘 됐습니다. 생명의 어린입니다. 정말 감사한 네. 마음 늘 가지고 있고. 전 제가 했다고 생각 안 한다 했죠? 아니에요. 제가 여쭤. 생각을 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김창환 씨는 척추 건강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관리하면서 해야 할 일도 하고 싶은 일도 마음껏 해나갈 겁니다. 그대로 옛날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뭐 빨리 재활해서 근력도 붙고 좀 근육도 붙고 이러면은 아주 좋은 뭐 컨디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삶을 사는 참 제2의 인생을 삶을 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목숨 다시 살았다 이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고맙습니다. 척추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른 자세와 꾸준한 운동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데요. 만약 통증이 지속되고 있다면 빨리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통증 없는 제2의 인생은 바로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참고 견디고 이래 하다가 문제를 만들지는 제발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 그 잘 치료하면은 또 잘 나아질 수 있거든요. 빨리빨리 치료하면 빨리빨리 나아질 수 있는데 좀 설사 늦었다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치료해서 그럼 또 요새 많이 나아지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그래 치료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유합술을 받고 나서는 환자들이 뭐 원인 제거가 완전히 됐기 때문에 환자들이 너무나 편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과도하게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많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쁜 자세가 더욱더 이렇게 조장이 돼서 또 위아래가 더 나빠져서 오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그래서 환자한테 경각심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환자 스스로도 그러한 단순한 원리를 좀 이렇게 깨우쳐서 좀 습득하셨다가 모든 일에 이렇게 적용하는 게 좋아요.